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제 미국 증시 마감까지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엇갈리는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이 2거래일 연속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의 매도가,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기술주들의 다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 자,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또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이들이 주로 그 지수를 이루고 있는 다우 지수는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기술주들의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 가운데서도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지난밤 사이에는 대표적으로 줌 같은 기업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또 낙폭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이 이틀 연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마감까지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분위기 전체리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1월 23일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전해졌던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 기술주 중심의 차익 매물이 도드라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한편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다 보면 상대적으로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기술 기업들의 미래 수익이 깎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많은 기술 기업들이 미래 수익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벌려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차입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메타라든지 트위터, 넷플릭스, 로쿠 등과 같은 각종 나스닥 종목들이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한편 실적 시즌의 막바지 기업들의 어닝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을 웃돌았지만 앞으로 분기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 준비디오 먼저 보겠습니다. 앞으로 매출 증가율이 둔화할 수 있겠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미끄러지는 흐름입니다. 장중 내내 15% 가까운 낙폭을 계속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딕스포팅 굿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 이상 급락하는 흐름으로 오늘장 전개가 됐고요. 또 베스트바이 역시도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총 마진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연말 동일 매장 매출 전망치를 기존의 월가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낮게 제시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역시나 급락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2% 떨어진 채 거래가 되고 있는 베스트바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큰 재료들은 이 정도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섹터별 분위기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등락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 다뤄드리겠지만 오늘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주식들이 급등세를 전개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2.6%의 강세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금융 그리고 부동산이 1%대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반면 약했던 섹터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그리고 기술주까지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의 종목별 분위기 역시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별로 맵을 열어서 보면 확실히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섹터 위주의 빨간불이 도드라지고 는 하루가 되겠고요. 그 밑으로는 초록불도 좀 덜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팡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애플과 아마존이 현재 강보합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직전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후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장 모든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지수 마감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5% 가까운 상승으로 오늘 거래를 마칩니다. 현재 35,787포인트 선 가리켜주고 있고요. 이 S&P 500 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나스닥 지수는 0.6% 이 낙폭을 좀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치지만 그래도 장중에 벌렸던 낙폭은 어느 정도 만회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맵을 열어서 오늘장 종목별 분위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주 섹터로 가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9% 가까운 낙폭을 좀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 반도체 섹터를 보면은 역시나 좀 낙폭이 두드러지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좀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옮겨와서 역시나 구글, 펑주 가운데서는 구글과 메타의 낙폭 눈에 띄고요. 디즈니 역시도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 섹터로 와서는 전일까지 반등을 하고 있던 테슬라 오늘은 조금 크게 빠집니다. 4.2%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금융 섹터로 옮겨가서는 이 전일까지 결제 플랫폼 주식들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낙폭이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2.2% 회복한 채 오늘장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타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과 마이크론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주호에서 오늘 투자 의견 상향이 나와줬습니다. 늘어나는 칩 수요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기술 섹터 내에서 이 두 종목 모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의 경우에는 6.4% 뛰어오르면서 $60 선에 오늘장 거래를 마칩니다. 그 다음으로 의류기업들의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전한 이후에 다소 상반된 주가 향방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어반 아웃피터스의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사측의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라는 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9.3%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현재 $33.8 주가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베크롬비 앤 피치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급락세로 전개가 됩니다. 순이익률이 30bp나 감소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주가 타격을 입어가는 아베크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도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반대로 주가가 뛰어 올랐는데요. 월가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조정 EPS가 76센트로 나오면서 예상됐던 61센트를 상회하는 결과였고요. 매출 역시도 오늘 강하게 발표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경우에 오늘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의 방출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영국 등의 5개국 역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유가는 내림세를 띄어야 어느 정도 이치에 맞겠지만 오히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유는 OPEC 플러스 협의체가 만약 미국이 비축분을 풀어내게 될 경우 증산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가 앞서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WTI 선물 가격 2.6% 뛰어오르면서 배럴당 $78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반대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되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에 힘이 실리고 이런 예상이 달러와 강세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금 가격은 반대로 빠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 가격 현재 0.8% 떨어지면서 온스당 179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 선택해보는 애프터마켓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 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캐시우드의 얼굴이 보이고요. 안티가 통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안티 팬이 좀 통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캐시우드의 혁신 기업 ETF에 숏을 취하는 ETF가 있죠. 네. 이 ETF가 최근에 이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등에 힘입어서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터틀 캐피털 숏 이노베이션 ETF라는 SARK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원래는 숏 ARKK라는 또 이름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 ETF가 2주 전에 이제 출시가 된 이후에 지금 약 한 14%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SARK의 상승은 결국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재지명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 상승이 좀 이뤄지고 있고 그러면서 특히 성장주를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 후에 SARK 이 ETF는 한 760만 달러 정도를 유치한다, 뭐 모집한다라는 데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블룸버그 자체 이 분석 그런 뭐 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는 최근의 상승세가 결국은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유입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BI에서는 타이밍이 제일이다, 뭐 타이밍 is everyth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출발은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 성과가 좋다라는 점 외에도 단순히 캐시우드에 반하는 전략이다라는 그런 간단명료한 뭐 어떤 스트래티지, 전략 역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 올해 내내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 ARK 인베스트먼트의 펀드들이 참 어떨까 싶기도 하면서도 그 반면에 이제 숏 그러니까 매도로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취하는 ETF는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최근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캐시우드도 어떤 투자 스탠스의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동일한 것 같아요. 계속 뭐 소나무처럼 올해 내내 전략을 좀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은 그 로쿠라는 종목이 있죠. 뭐 네. 스트리밍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뭐 셋톱박스 리모컨 같은 하드웨어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대표적인 이 캐시우드의 편입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최근 한 주간의 주가가 약 한 16% 정도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도 반토막 정도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틀 연속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캐시우드가 이 로쿠를 이틀 연속으로 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이 로쿠가 향후 2년간 오리지널 콘텐츠 50편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요 IB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예를 들어서 모펫 네이선슨이라는 기관에서는 매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고 구겐하임에서는 오히려 모든 악재가 나왔다, 퍼펙트 스톰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엇갈린 상황 속에서도 캐시우드는 좀 소나무처럼 로쿠를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물론 증가했다라고는 하지만요. ARKK 자체에 대해서 공매도하는 그런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뭐 한 5.1% 정도라고 마켓에서는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SARK라는 어떤 그 손쉬운 숏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캐시우드 ETF에 더욱더 좀 매도세를 불러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정확한 상품의 구조는 알 수 없겠지만 SARK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ARK에서 만든 펀드들의 매도세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들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악순환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또 반대로 쇼커버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네. 반등의 계기를 줄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제2의 닷컴 버블이 온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뭐 약간 기술주들이 불안하고 투자 심리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CNBC에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을 내놨는데요. 지금 시장이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내년 시장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 및 퀀트 전략가는 지금과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이 발견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사점을 얘기를 했는데
먼저 닷컴 버블과 현재 상황에 가장 유사한 점으로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또 IPO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군인 미국 국채와 중국 부동산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 유사점으로 꼽았습니다. 참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내년 S&P 500 지수 전망을 4,600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IB인데요. S&P 500 지수가 이미 뭐 4,600 거의 80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시장은 약 2%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IB가 바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내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면서 금리 상승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시장에 상당히 비싼 비용 부담을 가져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현재 성장에 대한 집착은 1990년대보다 더 심하고 또 시장에 상장한 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닷컴 버블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도전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사실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과거 위기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서 뭐 시장은 곧 떨어질 것처럼 비교하는 그런 분석들도 꽤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분석들은 뭐 틀린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정말 위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범위에서 일어났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의 독특한 시각일까요? 아니면 다른 월가 IB들은 어떨까요? 월가의 이제 대표적인 베어 진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들 모두 다 아직까지 뭐 어느 정도의 경계로는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또 다 올렸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S&P 500 지수에 대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가 뭐 쉽게는 3,800 뭐 이렇게까지 최근까지도 유지를 하다가 좀 슬그머니 올린 그런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시장의 실제 상황과도 좀 연동을 해서 결국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좀 움직인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정을 점치는 투자 구루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레미 시게 와트스쿨 교수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 더 이 강한 물가 지표가 나오면은 증시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즉 연준이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좀 이 얘기를 하면서 연준의 또 정책 그런 미스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도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IB도 다수가 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UBS가 보고서를 냈는데 성장과 인플레이션 모두 다 정상 궤도를 내년에 결국은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중반에 이미 6월에 S&P 500 지수가 5000선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또 이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뷰를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변화가 감지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재밌는데요. 이젠 1250량 마트. 자, 제목 보고 이제 어제 외신 간단히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 약간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천냥마트라고 하면 근데 굉장히 좀 올드하게 들려가지고 네. 근데 다르게 표현할 게 없더라고요. 뭐 달러 스토어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거는 뭐 영어니까 좀 그렇고 천냥마트에서 파는 물건이 천 원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달러트리라는 이 미국의 달러 스토어에서 이제 1.25달러의 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인플레이션 기간에 포함해서 자신들이 지난 35년간 1달러를 유지를 해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부터 이제 테스트에 들어갔고 9월에 처음 이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또 이것이 영구적인 조치이며 단기적인 아니면은 일시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정책 변화가 아님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조금 올림으로써 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장점이 있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9월에 이 기업에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가가 좀 급등 반응이 나온 바가 있었죠. 이 사측에서도 이번 조치와 또 관련을 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가격을 뭐 25%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심하게 싸게 자기들이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전방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품을 뭐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5년간 1달러로 유지했다고요. 제가 5살 때부터 1달러로 유지를 했다는 건데 정말 오랜 기간 1달러만 팔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야 35년 만에 1.25달러 판다는데 이건 봐주자 뭐 이런 느낌일까요? 시장은 왜 이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기업이 뭐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니까 네네. 주주 입장에서는 또 기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얘기를 해주셨듯이 워낙 지금까지 뭐 많이 좀 고수를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거를 모두 다 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이 환호한 것과 더불어서 투자 의견 측면 그러니까 주요 IB들도 긍정적인 좀 의견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고든 헤스킷이라는 IB에서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 이것 역시도 주가가 급등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1.25달러로의 가격 인상이 미묘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로써 1.25달러가 아닌 차차 3달러 아니면 뭐 5달러까지도 가격 인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트리가 이 가격 인상 이슈와 관련을 해서 이 연이어서 좀 시장에서 좀 환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달러트리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최악의 하루라는 키워드인데요. 바로 옆에 줌 사진 보이시죠? 상장일에 줌이 최악의 하루를 지난 밤 사이에 보냈습니다. 자, 팬데믹 수혜주였던 줌의 주가가 이날 상장일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는데 뭐 장중한 때 18%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뭐 결국은 낙폭을 좀 만회한 채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큰 하루의 변동폭을 보였죠. 자, 줌이 이날 역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낸 이유는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의 목표 주가가 줄 하향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먼저 실적, 뭐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문 리오프닝과 함께 확연히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했는데 이게 직전 분기의 성장세가 54%였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된 겁니다. 지속적인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둔화된 건데요. 자, 문제는 성장 속도의 둔화와 함께 월가의 목표 주가가 하향됐다는 겁니다.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꽤 많은 곳이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BTGI부터 한번 살펴보면 BTGI는 이날 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면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46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춰잡았습니다. 다만 목표가를 하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투자 심리와 또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BTGI의 경우에는 줌의 어떤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지는 않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도이체뱅크 역시 목표가를 내렸는데 350달러에서 280달러로 낮춰잡았습니다. 도이체뱅크는 다소 날선 지적을 했는데요. 줌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또 이익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는 구간에 이 기업을 좋아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뿐만 아닌데요. 모든 곳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뭐 베어드라든지 구겐하임, 웰스파고, 스티펠, UBS, 파이퍼샌들러, 키뱅크 이런 기업들이 줌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했던 IB들이었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뭐 또 미래에 대한 성장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줌에 대한 요즘 월가 평가 어떨까요? 뭐 좋은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식을 좋아할 그런 뭐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시장의 어떤 대세를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팬데믹 이후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성장 둔화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 아니면 투자자들의 평가가 좀 박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 모두 다 비트를 했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 절반 정도가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평가가 좋지 않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고객사들을 얼마나 추가로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의 성장 전망이 문제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대로 아직까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IB들의 의견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주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350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업용 수요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 준비료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의견을 갑자기 또 바꾸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 385달러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에서는 우리가 뭐 터프 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작년에 대비해서 이 비교하는 그런 수치 자체가 좀 불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보인 것이 긍정적인 요소였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줌에서 폰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기업 내에서 업무용 폰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대를 걸만하다라고 여전히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일부의 어떤 소수지만은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바라보는 의견도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줌의 그 실적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